만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이걸 또 해자를 넣어서 이런 걸 저는 해를 품은 오리다. 이런 표현을 제가 네네. 쓰고 싶습니다. 이 오리찜이 맛있게 익는 동안 여기를 좀 보세요. 예. 연근이죠? 네. 연근의 색색의 찹쌀을 콕콕 박아서 만든 전통 음식. 마사면 서여 향경이라고 하는데요. 찹쌀을 묻혀서 튀겨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재밌네요. 찹쌀은 최대한 얇게 묻혀서 살짝 튀겨내야 아주 더 맛이 있어요. 뭔데요, 진짜? 야. 이건 손 못 댈 것 같은 아름다움입니다. 알록달록한데요. 이게 은근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콕콕 박아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도 참 좋아할 만한데요. 네, 그래요. 마사면 서여 향병. 젊은이들 입맛에 딱이라면 또 제 또래에 딱 맞는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마사면으로 완자를 만들어 끓인 마사면 버섯 완자 전골입니다. 여긴 몸에 좋다는 게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마사면 버섯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예요. 네. 몸에 좋아지는. 아유, 이날 진짜 추웠는데요. 그냥 먹는 순간 추위가 싹 그냥 가시더라고요. 진짜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한국 사람은 역시 밥심이죠. 연잎밥인가요? 네. 이 부여는 밥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마사면에다가 은행, 호박, 대추 총 11가지 재료가 들어간 영양밥. 자, 이거 한 그릇이면 뼛속까지 시린 겨울 한파도 그냥 거뜬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겠지. 좋습니다. 근데 아까 그 오리, 해를 품은 오리는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대령합니다. 해를 품은 오리다. 빨리 공개해. 압력솥에서 한 시간 동안 푹 익힌 마사면 오리 보양찜 완성! 보양찜 맞습니다. 연잎으로 싸서 찌기 때문에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눈으로 봐도 정말 촉촉함이 살아있고요. 산해진미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네, 바다가 먼 부여에서 특별하게 만들어 먹었던 별미 중에 별미. 침묵기원도 나오네. 벌써부터 바다 내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오리국에 배써요. 바다 해산물. 또 이걸 드시는 겁니까? 맛은 어떨까요? 아, 스며들었네. 마 인삼 연근의 변신은 무죄! 보기만 해도 기운이 펄펄 넘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 충남 음식의 흑백대결. 이 백색 대표주자는 바로 부여의 이 마사면 삼형제 아닙니까? 말들도 참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 맛깔난 음식들을 먹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김여신도 바다에 나가서 얼마나 떨고 있을까. 김여신 미안해. 아우, 살살 녹아. 아우, 정말 미안해. 아유. 지금 옆에 표정 별로 안 좋으십니다. 쓴웃음 짓고 계십니다. 이렇게 음식도 그렇게 뿌리 깊은 역사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거 부여 다시 봐야 되겠어요.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보고 싶으세요? 지금 충남으로 가셔서요, 흑백의 맛에 푹 한번 좀 빠져보세요. 흑색과 백색의 재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기까지 한데요. 네, 이 꺼벅지와 말을 이용한 이 음식 재료를 가지고 지금 야심차게 그냥 한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충남에 가셔가지고 올 연말에 가족들끼리 한번 쭉 한번 직접 맛도 보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꺼먹지같이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당진에만 있기가 아까워요.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세계적으로 글로벌해질 겁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광주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김현미 리포터. 네, 광주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남도의 별미가 있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이것을 만나러 정남진 장흥으로 함께 가볼까요? 네, 가야죠. 겨울바다에 꽃이 어디 있다고 하는데.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북쪽은 중강진, 동쪽은 정동진, 남쪽은 겨울바다에.